이부 첫 번째 발표자는 그 유통혁명 시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롯데 엑셀레이터 대표이사시고요. 또 롯데 미래전략연구소 대표이사신 이진성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네, 환영해 주십시오. 여기는 안 나오나요? 앞에 화면은? 여기 앞에 화면 안 나오나요? 제가 이쪽 보면서 해야 되나요? 안 띄었죠? 여기 네. 아, 이제 나오네. 뒤로 돌아가는 게 그 김희선 교수님께서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한 40분 정도 드릴 말씀은 뭐 저희 롯데가 바라보는 견해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작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여기 송 사모님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제가 이런 말씀이 좀 죄송스럽긴 한데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하고 또 저희 그룹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방금 소개받은 롯데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성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기술, 환경, 그리고 미래 유통 담았습니다. 먼저 너무 잘 아신 내용인데 여기 이제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 계시니 잠깐 말씀드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통 산업, 소비재 산업에 두 가지. 하나는 인구나 가구 구조 변화, 경제 성장의 변화, 소득 구조의 변화, 소득의 성장 이런 요인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유통 산업의 총 규모, 총 수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에이징이니까 소득 저기 인구 구조의 변화와 동시에 경제 성장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뭐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은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깊게 뭐 분석한 건 아닌데 개인적인 감으로는 사실은 경제 성장보다도 인구 구조의 변화가 좀더 유통업 소비 산업에 좀더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동시에 이제 여기 나오는 뭐 글로벌 어떤 리스크들,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고. 오늘 제가 주로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안 되네.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변화시키냐. 기술의 진보는 기본적으로 이쪽,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상에서 밸류체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이쪽 부분.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이 밸류체인을 변화시키냐. 바꿔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과 우리가 사업하는 방식을 리테일러가 사업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오는 게 사실은 환경 부분이거든요. 저희 그룹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제가 글로벌에서 꽤큰 회의를 몇 군데 참석을 했었는데 10년 동안 계속 참석했던 회의인데 2, 3년부터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기조가 그래서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게 많이 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사실은 전에는 예를 들면 뭐 에듀케이션에 관한 문제 아니면 뭐 이니컬 인컴 이니컬러티 이런 문제였는데 요즘은 최근 2, 3년 동안에는 모든 게 환경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또한 환경이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야기하는 세대 간의 투쟁 이런 데까지는 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제 유통업에 대한 전망 간단히 말씀. 이건 저희가 이제 저희 롯데에서 바라보는 견해인데, 전체 앞으로 유통 시장은 아마 실질 성장 기준으로는 실질 성장 기준은 0%의 수렴을 하고 어쩌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조금 줄수 있다 혹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노무력이 조금씩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그 오프라인 온라인의 그 비중을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좀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40%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예외 없이 높은 경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례적으로 높은 이커머스 비중이 나는 회사가 나라가 우리나라 대거로 보이고 있고요. 어쩌면은 한40% 이상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로지스틱 등등 굉장히 발전돼 있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프라인의 그 포맷별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런 포맷은 이제 별로 의미는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편의상 구분하고 이쪽에서 보이시나요 여기가? 네. 그냥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5년이라면 이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슈퍼마켓이 편의점 뭐가 달라질까? 마트하고 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이제 컨벤셔널 방법으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대략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커머스에서 이 PC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데스크탑으로 하는 것은 이미 굉장히 매년 5% 이상 줄고 있는 상황이고 수치들은 이제 밝히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또 약간 오해가 있어서 밝히지 않았는데 대략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상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진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을 텐데 여기 나온 것들은 유통업, 뭐 소매업, 기타 뭐 소비재 산업 모든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기술이죠. 다른 사람이 적용된 기술들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대중화라고 표현했는데 대중화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대략 한 15% 정도의 그 사회, 그 마켓의 15% 정도의 플레이어나 아니면 커스터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대중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빨리 패스트 그로잉한 그런 트랙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시점인데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규제 그리고 법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질 것도 같아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이렇다라고 생각이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대중화되고 우리 상용화되면서 유통산업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밸류체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게 예상될까? 많이 아시는 내용들인데 몇 가지 픽업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보다 좀 더 자동화나 무인화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그 무인 스토어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저희 경쟁사인 이마트에서 내놓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세븐일레븐에서도 완전 무인 스토어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고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고가 생각보다 많이 매장을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실험 문제도 있고 사실은 또 하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 6월에도 밴쿠버 저기에서 시애틀의 아마존 고를 매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밴쿠버에서 중에 미팅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통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실제 며칠 가보니까 왜냐하면은 결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그것도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신선식품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럴까 좀 이렇게 그다음 아마 좀 밑에다 보니까 그냥 뭐 소왓 그런 게 어떤냐 이런 것들은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들을 굳이 이렇게 뭐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무인 스토어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됩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될 것 같아요. 제 뒷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저희 롯데에서도 매장 내에서 딜리버리 로봇은 이제 상용화가 들어갔습니다. 상용화가 저희 그 잠실의 롯데 월드타워에 있는 매장에서 시작했는데 뭐 어려운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슈퍼 스마트 넘어가고요. 또 하나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기기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모바일 그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3-4년 전에 그 구글 글래스 나오면서 굉장히 글래스니까 안경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디바이스 될 거라 얘기 많이 했는데 모르겠는데 분명히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스마트폰 뭐 삼성이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온오프 경계가 없어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이 될 경우에는 자동차가 될 것 같다. 저희 내부에서 이제 뭐 저희도 그룹 내부에서 사장단위에다 이런 거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앞으로 호텔 산업이 앞으로 10년 내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호텔 산업이. 호텔은 기본적으로 방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동차와 자율주행 완전히 100% 가게 되면은 굳이 뭐 이렇게 호텔 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그다음에 자동차 안에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쇼핑 채널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거고요. 요 정도가 좀 유통업에서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요. 뭐 다 아시는 얘기 넘어가겠어요. 이런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죠.
왼쪽으로 좀 아시는 게 넘어가고요. 예, 좀 더 자동화나 무인화가 진전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다만 사회에서 받아들인 속도, 우리의 어떤 루틴 이런 건 규제, 정책적인 규제, 실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어쩌면 인테 의도적으로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생각을 합니다. 뭐 스마트 컨슈머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그 저희가 뭐 여기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고 그 주어진 정보를 가장 옵티멀하게 선택한다는 건데 이미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아니 아닌데 이제 이런 세계가 좀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그다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을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옵티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희 슈퍼 뭐 스마트한 컨슈머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하고 그런 이제 슈퍼 스마트한 그런 컨슈머일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4세대 스마트 기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쇼핑 플랫폼 말씀인 것처럼 뭐 온오프라인 통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재밌는 사례인데 여기 지금 사실 냉장고가 삼성하고 LG에서 냉장고로 냈었죠. 하나의 쇼핑 플랫폼이 되는 냉장고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IoT 기술을 써서 그 안에 보면은 우유 같은 일반적으로 저관여 제품 그런 소비재들에 대해서 뭐 생수 우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에 센서가 있어서 그게 비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롯데슈퍼 뭐 이마트 이런 데다가 뭐 홈플러스 성삼이 홈플러스 해가지고 오더를 내면 갖다 주는 그걸 냈었습니다. 근데 전혀 지금 뭐 그 사용이 되고 안 되고 있죠. 제가 롯데 하이마트에 물어보니까 그거를 단 한 대도 안 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단 한 대도 저 롯데 하이마트에서는 왜냐고 물어보니까 우선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비싼 겁니다.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비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도 앞으로 기술적으로는 이미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비용 문제하고 사람들이 어떤 쇼핑의 비해비를 바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을 거고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상상력이 발휘되는 부분인데 이런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뭐 영화 같은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여기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여기까지는 지금 상당히 많이 기술적으로는 돼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에 4~5년 내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밸류체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밸류체인에서 각에서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제게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부분이에요. 그 여기 이제 현업에 계시는 여기 뭐 저기 그 미니스터 사장님도 오셨는데 굉장히 오히려 유통업체는 좀 덜한데 제조업체 가면 항상 있는 게 뭐냐면은 S&OP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다닐 때는 생판물 회의라고 그랬습니다. 생산 판매 물류 회의. 그래서 어떻게 수출할 거냐 맨날 공장에 싸웠거든요. 공장에서 야 판매를 잘해야지 너 우리가 과자 생산했잖아. 나중에 뭐 흔히 말하는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업계 얘기는 뭐 앞에서 남기고 뒤에서 적자 본다 이런 데서 많이 있었거든요. 유통업 상대 덜하죠. 근데 아마 유통대 직매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생판물 회의 혹은 S&OP라고 하죠. 그게 시작이 이제 디맨드 포캐스팅인데 이게 지금보다 상당히 정확해질 걸로 봐요. 상당히.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까지도 저희 뭐 유통업체나 아니면은 뭐 디맨드 포캐스팅 할 때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몇 가지 변수를 넣죠. 그다음에 프로모션 하면은 과거에 보니까 이만큼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의 예인데 200 플러스 그러니까 디맨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정량화 계량화해서 우리의 모델로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4~5년 내에 될 거는 같아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대로 상당히 많이 수요 예측이 굉장히 정확해진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꽤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상당히 생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아울렛 시장이 하나의 예를 들면 아울렛 시장인데요.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진짜 아울렛이 어떤 겁니까? 보면은 뭐 신세계나 롯데나 현대에서 아울렛 가면 항상 어느 한 매장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에
신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싸게 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동일상품 팔지 않죠. 고객이 팔지 않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대략 그 부진 재고, 체화 재고를 싸게 파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아울렛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그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그런 툴로 가는 거죠. 그게 기본이 뭐냐면은 많이 생산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에 뭐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보기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정도 돼요. 한 60% 정도가 이제 부진 재고, 체화 재고로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걸 보게 되면 지금 대충 이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판단 이런데 우리나라 지금 아울렛이 현재 컨벤셔널 기업 아울렛은 과다한 거예요. 소비자의 수요 측면보다도 이런 부진 재고, 체화 재고 측면에서 보면은 대략 백화점 10개 당 하나 정도 같은데 지금 이렇거든요. 이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앞으로 디맨드 포캐스팅이 굉장히 정확하게 되면은 체화 재고나 부진 재고가 확 줄어들고 기존과 같은 아울렛, 그러니까 터면 용어 자체는 아울렛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울렛 사람 여전히 사람 느끼는 게 뭐냐면 아울렛은 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존과 같은 아울렛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울렛보다 몰링 가지 않을까 생각 많이 합니다. 몰링 가지 않을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하나 예시인데 지금 이렇다 하면 과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뭐 보시기 불편하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나와서 요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몰링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판매 공간은 자꾸 줄어들고 사람들 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는 이게 아울렛에 우리가 지금 2, 3년 내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유통업의 변화의 모습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이건 지금 당장 아닐 거거든요. 3D 프린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는 2035년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용화되는 거는 그 좀 극단적으로 좀 비전을 내어 보게 되면 아마 무재고 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이런 아울렛의 업태의 변화는 아마 한 2, 3년 내에 다가올 그런 트렌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희 회사 말씀드리면 혹시 롯데 수지몰 최근에 오픈했는데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 가보시면은 식음료 공간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판매 공간은 사실 그렇습니다. 되게 잘 지금까지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 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업에서는 생각보다 체화 재고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메꿀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이런 그 기술의 발전이 밸류체인이나 오늘 업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물류인데 특히 레스트마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많이 아신 내용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요거는 아직은 안 됐어요. 이게 보니까 제가 뭐 기술을 모른다면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센싱하는 기술, 그 다음에 비저닝하는 기술, 비저니까 와칭하는 기술, 그 다음에 약간의 AI 세 가지가 결합되면은 무난히 갈 것 같은데 무난히 갈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려다가 그 고객 수요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롯데 은평몰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북한산 밑에 괜히 맛집들을 많이 유치를 했어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약간 시니어 분들이 오십니다. 가만히 좀 보니까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많이 드세요. 그럼 그분들이 쇼핑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 뭐였냐면은 쇼핑 공간이 뭐 1, 3, 4, 5층, 6층 있으면 거기서 식당 안에서 그 테이블에 뭐 쇼핑하는 그런 공간을 그러니까 쇼핑하는 화면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누르게 되면은 결제도 되고 그리고 그 카트가 자동으로 가서 로봇이 가서 픽업은 어렵습니다. 픽업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픽업해서 주면 되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객들이 별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별로 이렇게 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서 온갖 많은 어떤 그런 어케이전이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레스마일. 그래서 지금 레스마일 형태가 뭐겠습니까? 우리 부릉이 하고 있죠. 부릉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릉이에서 뭐 오토바이 그게 현재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나가면 분명히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 여기 뭐 야마토도 있지만은 그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캠퍼스에서 하고 있죠. 피자도 팔고 그 정도까지 된 것 같습니다. 뭐 드론 같은 경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저희가 좀 상용화 이제 COC 사실 14일에 도입돼서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저희가 이제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엔타워에서 이미 몇 달 전 상용화가 되고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비저닝하고 그리고 센싱하고 약간의 AI 기술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냥 자기가 다니면서 그 자리에 갖다 줍니다. 하면 되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이게 벌써 만 대 이상은 팔렸어요. 이게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왜 했냐?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가서 만나보니까 한 달 렌트가 1,500불이고 이거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그 회사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게 없고 원격으로 조정하거든요. 근데 한 달 렌트비가 1,500불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비싸다 했더니 그럼 됐다 그랬는데 왜냐면 거기서 한 사람이 서빙하는 거에서 3분의 1 비용 정도가 되니까 그냥 쓰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됐다. 근데 말씀은 이것도 이제 완전히 구격화된 데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아웃도로 나가면 좀 다른 얘기 합니다만은 될 것 같아 생각합니다. 레스트 마일의 혁신은 아마 굉장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불응입니다만은 좀 더 정확화가 빨리 될 것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기초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풀필먼트 말씀드릴게요. 이제 풀필먼트 센터가 어떻게 이제 그 이게 물류 센터죠. 물류 센터 지금 어떻게 기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CJ 대한통운 같은 굉장히 좋은 회사고 엄청나게 잘하고 오퍼레이션 좋은 회사인데 회사죠. 뭐 우리나라 탑티어 최고 좋은 회사인데 물류 회사.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 허브가 있고 그다음에 허브 포커스 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여기 이게 없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없어진다는 거 플러스 하나 더 돼서 도심형 물류가 생길 것 같아요. 아까 저기 홈플러스의 송상문이가 잠깐 얘기했는데 홈플러스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것처럼 마트는 지금 가면 갈수록 업태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도심의 그 마트의 그 스토어를 새롭게 바꾸면서 물류센터화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심형 물류센터가 될 거예요. 아마도 두 번째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하면서 조금씩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시스템 플러스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기술이 백업이 돼서 가능한 겁니다. 저희 그 롯데 슈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왕에 있는 저희 풀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자동화가 로봇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키바 같은 아마존 키바 같은 그런 로봇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키바 같은 로봇은 도입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존 키바는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미국처럼 땅이 굉장히 넓고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위로 올리는 굉장히 위로 올리는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땅이 좁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런 건데 이미 다 자동화로 돼 있습니다. 단 하나 마지막에 하나 뭐냐면은 패키징만 지금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패키징도 가능한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 하나가 굉장히 고용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고 그걸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되고 있다. 그러니까 도심형 물류센터, 도심형 풀필센터가 앞으로 일반화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SED 플러스 투입이 같이 합쳐지는 그런 구조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테크놀로지 발전 또 하나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 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기술 기반의 물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이제 저희 롯데마트도 마찬가지, 이마트도 마찬가지 사실은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마트 포맷이 어려워지니까 좀씩 바꾸는 여러 가지들 작용돼서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도심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씀은 도심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도심형의 메가업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굉장히 초고층으로 갈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뭐 솔직히 저희 경쟁사긴 한데 이마트에서 하남에서 했던 그 메가업 센터 있지 않습니까? 경쟁사가 중요한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유통업이 발전하고 좀 더 좋은 고객들 서브를 하기 사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근데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중간에 것처럼 아니면은 오른쪽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메가 허브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은 가는데 하나 더 나가서 도심형에서 도심형 메가 허브는 굉장히 버티컬리 높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 그게 로봇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가는 거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매장들을 좀 바꾸면서 도심형 풀필센터 강화되는
그리고 더 나가게 되면은 지금 부릉이 하고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딴 데 하고 있지만은 아마 무인 로봇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데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5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제로 애프터 커머스인데요. 요즘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꽤 많이 흔히 말하는 컨트로버셜한 그런 이슈인데 저희가 보기 이렇습니다. 뭐 제로 애프터 커머스 이제 제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관여 제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꽤 많이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기타 이런 그 벤더 저희 같은 이제 유통업체가 추천하는 형태로 갈 거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알렉사 써보시면 혹시 계신가요? 알렉사? 아 맞아 알렉사. 미국에서 한번 써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요. 뭐 알렉사 뭐 동영상은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알렉사 뭐 나 저 휴지 좀 사줘 하면은 브랜드 이름을 얘기해도 끝까지 자기가 고집하죠. PB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그냥 맡겨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구도로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고가의 제품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저가의 제품에 대해서 일상용품에 대해서는 아마 인공지능, 뭐 인터랩팅스 아니면 빅데이터가 대차게 되겠죠.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올 거냐? 그럴 경우에 뭐냐면은 사실은 오프라인 소비재 두 가지. 하나는 브랜드의 중요성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공간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소비재에 주로 되는 카테고리가 좀 더 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냥 알아서 해주니까 이런 경향이 분명히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뭐 상품 구색 감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소비자 브랜드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아닌데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 우리가 고객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니즈 있게 파악하고 그러는데 AI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AI를 대상하는 마케팅 이런 것도 좀 아마 브랜드 매니저가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플랫폼인데 이건 잠깐 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여기 혹시 그 학생분들 계시면 되게 좋은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좀 보세요. 과거에 있었는데 보면은 18년도에 이렇게 쇼핑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디바이스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충 여기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여 있는데 이 정도 있다 보면요. 이미 AI스피커는 나왔죠. 그 저기 아마존 알렉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SK텔코에서는 누구가 나왔고 그다음에 KT의 기가지 나왔죠. 저희가 12월에 나옵니다. 12월에 쇼핑에 포커스된 샬롯이라는 게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존 알렉사랑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샬롯 하면은 나와서 왜요? 그러면 뭐 오늘 뭐 날씨 어때? 그리고 뭐 내가 뭐 빵 먹고 싶은데 아 빵은 뭐 그게 나옵니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진화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보이고요. 챗봇은 이미 다 되고 있죠. 이게 이제 보이스가 챗봇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를 들면 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상담하면 다 챗봇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긴 다른데 RPA 같은 건 이미 굉장히 유니버설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데서 여기 돼. 그다음에 시각에서 아마 한 4, 5년은 지나면 이쯤 되지 않을까. 올해 때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복합적 상황인식에서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냉장고 세탁 같은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쇼핑 채널이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같은 나름 진화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꽤 과연 앞으로 오프라인의 미래 매장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완전히 상상의 산물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프라인 매장이 또 굉장히 독특한 유니크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 여전히 백화점은 잘 되거든요. 사실 잘 됩니다. 뭐 신세계, 현대, 롯데 백화점은 잘 되고 마트는 되게 안 되고요. 슈퍼는 DSM도 잘 되지 못하고 편의점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성장하고 있거든요. 백화점은 왜 잘 될까? 왜 그렇겠습니까?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잖아요. 여전히 오프라인에 굉장히 어트랙티브 포인트 있습니다. A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쯤 A는 뭐 스마트 매장을 B는 로봇에서 결품 다음에 C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을 특화 대면 경험 이런 것들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결제 자동화되고, 그다음에 E 같은 마찬가지 고관제 상품 같은 것도 오프라인 전용, 그다음에 뭐 F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것들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에는 매장이 어떤 물류센터 기능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게 되는 게 아마 이미 조금씩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롯데 월드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금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넘어갔네요. 부분적으로 이미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요. 지금 한 거 요약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밸류체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면은 좀 더 효율화될 것 같다 분명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요 예측 정확성 올라가고 발주 재고 관리 운영 전부 다 효율화될 것 같다. 근데 일부 업태에 대해서는 좀 이런 기술 발전하면서 좀 위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물류 쪽 말씀들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같은 게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밸류체인이 아마도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맨 위가 있는 게 지금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이 하는 겁니다. 뭐 생산 혹은 소싱하죠. 그 다음에 물류하고 운영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앞에 자료 보니까 뭐 C2B 나오는데 이런 거 될 것 같아요. C2B2 뭐 C2C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객과 고객이 대면하는 거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디렉트 커머스가 나올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다이렉트 커스터머, 팩토리 커스터머 이미 나오고 있죠. 나올 것 같고, 이런 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정기배송 커머스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좀 이따 쿠팡 사장님이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쿠팡이나 실버가나 정기배송이 있어요. 아예 꽁꽁 숨겨놨어요. 안 보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일본에서 그 잘 모르는 유통체 중에 하나가 생협이거든요. 생협인데 생협 전체 매출 한 15% 20%가 정기 배송 서비스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시니어 분들의 어떤 불편함 덜어드니까, 또 하나는 저관여 제품에 대해서 혹시 파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기 배송 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이런 건 생기지 않을까. 아마 생수, 우리 칠성의 그 상무님 오셨는데 생수 쪽은 될 것도 같아요. 정기배송 서비스가 정기배송 서비스 된다는 건 제조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물류비용 확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게 좋은 겁니다. 이런 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고객이 변하면서.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전통적인 이런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아마 뭐 존재하겠지만은 좀 더 많이 바뀔 것 같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특유의 어떤 특장점을 살리지 못하면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그걸 살리는 나라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미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말씀은 도시면 갈 것 같고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밸류체인과 오퍼레이션을 바꿀 말씀드렸고, 시계가 없어서 제가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10분 남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환경은 지금 이제 뭐 물류 뭐 유통 혁신과 좀 거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환경 친환경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요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인데 환경 오염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관심이 뭐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말씀드리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환경이 과거에는 좀 다른 지금 환경을 정확히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비단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에요. 전에 솔직히 환경이 어떤 좀 뭐 이게 뭐 적절하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진보 보수 뭐 정파적인 어젠다처럼 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것과 다르게 전 인류 전 사회 구성원들의 어젠다로 가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소장하면은 이런 경향들이 나와요. 세대 간 갈등 이슈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저보다 좀 주니어인 분들 나이가 좀 계신데 대학생 1학년 2학년 대학생들 같은 경우 좀 조사해 보면은 좀 황당한 답들이 나와요. 좀 약간 극단적인 답들이 나와요. 어른들이 지구를 망쳐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우리들이 고통받냐는 거군요.
뭐 그런 황당한 그런 리스폰스 나와요. 사실 어부 나왔어. 예,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정말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랬거든요. CSR를 잘하는 회사, 환경 문제에 잘하는 회사 제품을 살까 사겠습니까? 그러면 산다고 나와요.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면 안서 나오거든요. 요즘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 오기 때문에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게 결과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나온다는 거고요.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정책도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제조, 그 다음에 뭐 바뀌는데 지금은 일상 그 소비의 접점에서 바뀌는 게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체 같은 굉장히 중요해져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중요한 필수 근육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까르푸산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여기서 이제 그 조금 하려고 보니까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까르푸에 있는 그 바이스 체험 매니저 그분하고 이제 회의 가서 만지 들어보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커스보다 25% 올라갔다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유통업체의 이윤율이 어떤지는 여기 뭐 다 아실 텐데 어떻게 버틸까라는 생각 잘 드는 거죠. 환경 문제는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오고 있습니다. 온갖 지혜를 해가지고 환경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고객들한테 버림받는다. 그리고 특히나 영 제너레이션한테는 버림받는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이제 스타트업 얘기 몇 개 들었는데요. 롯데에서 투자를 한 회사고 투자를 할 회사인데. 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유럽에서 이미 되어 있는 건데 2-3분 남았으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략 3분의 1 정도 식품이 버려지거든요. 먹성 버려집니다. 이제 이건 외국에 하신 분이 쓴 건데 실제 우리나라도 많이 버려지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이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냐면요, 그 플랫폼을 까는 건데 고객과 이런 그 식당 간의 플랫폼을 깔아서요. 보통 오후 4시, 5시 되게 되면은 얼마를 버릴지 알거든요. 백화점에서 가장 싸게 파는 시간이 7시와 8시 사이입니다. 그때 가면 되게 싸게 팔거든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5시부터는 원래 파는 게 10,000원에서 5,000원. 그다음 7시에는 2,000원, 1,000원 딱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진시켜 주는 거거든요.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는 어쨌거나 푸드웨이스트가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빅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환경을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스타트업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마켓컬리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요.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요약 이렇습니다. 첫 번째, 향후의 유통시장 전체적으로 아마 정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시장은 21년 정도 되면 노미널로도 아마 피크가 남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기술의 진보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산업 밸류체인 그리고 오퍼레이션 방식의 구조적인 변화가 올 것 같다. 그리고 친환경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과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센셜하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경쟁 요소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이게 스타트업이 누가 중간에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외부 협업하는 건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그 인텔에 계신 사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그러니까 나고 되고 루저가 되는 거죠. 그거 한다고 롯데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대단히 착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환경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어떤 정책, 친환경적인 기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걸 하지 않으면 아마 분명히 고객들한테 그냥 버림받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제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유통산업의 방향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네. 우리 오늘 이런 그 이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시간에 많이 이제 그 산업계들도 오셨을 텐데요. 정말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기술과 환경, 사회적 가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자에서 칭송받고 미소받고 할 때 우리 유통산업이 더 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